아저 그럼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. 여기가 어디라고 해요? 회장님께서 안 만나시겠답니다. 당장 돌아가라고 하십니다. 아, 왜 왔냐고 그냥 역정을 내서요. 죄송해요, 할아버님.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. 예민아! 네가 여기를 왜 와? 저 할아버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인데요. 그래도 감히 이렇게 찾아왔어요. 현주 미국 보내지 말아주세요. 저 동호 없으면 못 살아요. 죽은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, 할아버님. 시끄럽다!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? 썩 나가지 못할까? 아, 저 나가시죠. 알아요. 저 때문이죠. 그래서 이혼했잖아요. 저랑 박봉주도 이혼하고 현주도 장회장이랑 이혼했잖아요. 그럼 끝난 거지. 왜 미국으로까지 쫓아내신대요? 이젠 저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으신 분이요? 그러네! 이젠 제 며느리예요. 할아버님 며느리 아니에요. 제가 못 보내요. 어서! 예. 놓으세요. 저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요. 네, 제가 죽일 일이긴 하지만은요. 할아버님 저희한테 그럴 거란 없으시다고요. 아, 맞네. 숙모, 이제 할아버지 며느리 아니잖아요. 다시 예며느리잖아요. 아, 그럼 할아버지가 예며느리 보고 미국으로 가라 마라 할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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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